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뉴욕 3대 지수가 2% 넘게 급락하자 또 하락을 면치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비교적 잘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오늘도 저희는 알짜게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그렇다면 저희 리뷰 종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네. 2차전지 소재주들이 니켈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일제히 다 파란불을 켜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유일하게 앞서서 말씀해 주신 GI텍이 수익을 네. 냈습니다. 저희 이렇게 차트 보면서 한번 리뷰 네. 부탁드릴게요. 아우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이 초급락해가지고 우리 네. 시청자들 아마 밤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장 오르고 있죠. 우리 시장이 요즘은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참 진짜 외국인들이 패를 다 먼저 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대선도 하루밖에 남지 않은데 GI텍 제가 좀 들고 나오면서 이거 자본금 또 한 2% 정도 자사주 매입도 있고 실적도 상당히 종목인데 좋습니다. 이 종목 사실 좀 급등이 하나 좀 나와줬어야 정상이에요. 사실 이 종목이 앞전처럼 나와줘야 되는데 이 종목은 지금 재료도 상당히 많고 자사주 매입도 있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시장에서 흔들렸을 때 가격 대비 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죠. 지금 현재 3% 수익이라면 좀 더 두 자릿수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시다면 아마 2만 5천에서 3만 원까지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될 겁니다. 거래량이 안 나왔으니까 뭐 수익 3% 가지고 털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매매하지 않느나. 그리고요, 저희 어제 리뷰한 네. 종목이 있습니다. 네. KG 케미칼인데 오늘도 또 상승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네, 어제 KG 케미칼 보면서 이랬죠. 수익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기 힘드시면 그냥 굳이 하지 말아라. 네. KG 케미칼 맞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잡아가지고 지금 11%까지 줬네요. KG 케미칼 당일날 급등 한번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물량 누가 버리겠습니까? 지금 3월 2일에서 한 11% 정도 수익 줬습니다. 3월 달에 진짜 10% 이상 수익 먹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종목은 매매하셔도 되고요. 반 정도 가지고 반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한 3만 4천 원, 4만 원까지. 아셨죠? 전략 가지고 하셔도 되고. 근데 자기가 판 가격보다 2에서 3은 안 되겠죠. 예, 밑에서 사고.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이 이제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아마 대선 내일 끝나면 지수가 한번 좀 반등을 급격하게 할 거예요. 거기에 탄력성을 좀 받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 케미칼 너무나 좋은 종목입니다. 네, KG 케미칼 더욱더 탄력을 받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본격적으로 히든카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간밤에 니켈이 장중 네. 90%까지 급등을 했더라고요. 역대 최대치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역대 최대치에다가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그쵸? 15년 만에 맞아요. 급등했는데 뭐 러시아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니켈 관련주를 어제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이미.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종목은 좀 안따 이렇게 덥석 네. 급등했으니까 좀 암 미수를 좀 기다렸다가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카드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니켈 폭등이고요. 네. 네, 니켈 폭등입니다. 제가 말한 니켈 관련주입니다. 관련주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또 2차전지 주요 원료 중 하나잖아요. 그죠. 핵심 재료죠. 배터리. 그렇죠. 배터리 그렇다면 들어가는 게 전기차도 니켈이니까.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죠.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실적 좋겠죠. 네. 예, 전기차가 이제 대중화됐으니까. 거기에다 실적 좋은데 사실 이제 나올 종목은 제가 한 1월 달에 한번 들고 나왔어요. 1월 달에 한번 들고 나왔는데 어제 이제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했는데 어제 시간에서 뭐 관련 니켈 관련주들이 막 상한가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침에 보니까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떠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켈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산 그 수입 에너지 이제 수입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미국 의회에서 하나씩 통과시켰는데 그것도 있고 전기차 두 가지 있고 또 니켈 관련되는 수익이 다 좋습니다. 실적이. 네, 요즘 흐름 좋은데 그렇다면 니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또 제품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오늘의 기업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요 한금 ST입니다. 아, 오늘 장 초반부터도 10% 이상 급등을 예. 한 기업입니다. 예. 10% 이상 더 큰 수익 기대하면서 저희 투자 포인트 만나보겠고요. 현재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황금 ST 현재 8.6% 상승하고 있습니다. 1,8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황금 ST가 지금 뭐 1,800원인데 제가 한 1월 달에 한 8,000원 정도 때 아마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 급등 수혜주입니다. 지금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익
금지하고 또 러시아하고 벨라루스의 무역관계 중단에 관한 추가 입법을 계속적으로 조치하면서 합의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유가뿐만이 아니라 유가는 이미 급등을 했죠. 유가뿐만이 아니라 이미 러시아에 대한 그 상품 수출에 대한 제재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품 가격들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죠. 순차적으로. 석유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이제 금수 조치를 유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취하면서 유가도 많이 올랐는데 니켈 가격이 어제 진짜 장중 대비 거의 한 100% 정도 90%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종가 60% 정도 폭등했는데 역사상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황금에스테는 이 보니까 스테인리스 배터리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건데 이 스테인리스 강의 가격이 원재료인 니켈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니켈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이제 러시아가 천연자원을 많이 수출하잖아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니켈도 전 세계 니켈의 매장량의 1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천연자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전기차 같은 요즘 지금 많이 지금 대중화 그러면서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40%를 저희가 차지하는 니켈 가격입니다. 그게 필수적인 핵심 소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 당연히 황금 ST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니켈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데 자료 한번 넘겨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4분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1월 달에 가지고 나왔을 때 4분기 실적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한 400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은 한 323억 정도, 영업이익은 70%, 순이익은 40% 정도 증가했어요. 역시 제가 실적주 가지고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8,000원대에서 11,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40% 정도 준 거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니켈 선무 개요입니다. 니켈이 엄청나게 많이 사실 올랐습니다. 지금 유가 급등으로 니켈이 62% 종가상으로 끝났는데 톤당 $46,850, 그죠? 전기차의 배터리 핵심 원료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유가 급등에 이어서 니켈이나 팔라듐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수출하고 있는 천연자원들 계속적으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거기에 관련된 수혜지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주가 이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급등으로 니켈 장중 90%가 폭등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9,000원대 가격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죠? 근데 오늘 너무 지금 신고가 넘어서 올라갔는데 지금 보니까 고가가 한 14,000원 정도 됩니다. 여부는 남아있는데 여기까지 좀 노려보겠다. 그런 분들 좀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항상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간에서 잡아서 흔들을 때도 가져가도 돼요. 어차피 수익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못 먹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니까요. 손실만 조금 되면 사람이 위축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매매 구간으로 보자. 올라가는 거 덥석 물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철금속 전기차 그리고 철도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또 황금 ST만큼 네. 매력적인데요. 지금 10% 이상 급등 났지만 그래도 매니저님이 픽하신 종목은 또 한 번 가면 제대로 올라가잖아요. 네, 더욱더 맞습니다. 기대가 되거든요. 저희 네. 목표가랑 손절가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금 ST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목표가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4,000원이고요. 손절가 10,000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히든카드 네.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좀 급등해서 못 올라타셨으면 두 번째 종목으로 좀 수익을 좀 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까지 네. 실적이 담보된 회사입니다. 오. 그러니까 실적은 노프라버.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스마트카드. 네. 스마트카드하고 블랙박스 1인 업체인데 스마트카드 하니까 좀 어렵죠. 네. 우리 그 신용카드에 그 금색으로 붙여있는 거 있죠. ICT. 아, 네네. 그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키워드는 스마트카드 그리고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블랙박스라는 키워드를 보면 사실 아이나비가 떠오르거든요. 네. 이 회사가 아이나비 인수했죠. 띵크에. 아. 띵크에 인수해가지고 지금 아이나비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브랜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은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내비게이션이 나오냐. 네. 증강연실, 가상연실, 혼합연실. 근데 이게 이 회사가 지금 국내 최초로 내비게이션에 AR 기능을 더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비게이션에 장착이 돼서 나오게 되면 지금 증강현실 메타버스 관련주로 들어가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실적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메타버스 시장이 안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일지 궁금합니다. 국내 점유율 한 40% 차지해서 이미 1위고요. 네. 스마트카드하고 블랙박스 그리고 중국에 네. 중국이 점유율 4%를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유비 벨룩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오늘의 기업이 공개됐습니다. 마이데이터 시장에도 진출을 하면서 더욱더 큰 그림을 그리고 네. 있는 기업인데요. 저희 현재가 함께 살펴보시고요. 투자 포인트 만나보겠습니다. 네, 유비벨룩스 현재 3.5% 상승하고 있습니다. 17,4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들 짚어볼게요. 네, 유비벨룩스를 이제 봐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2022년입니다. 실적이 이제 아직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왔어요. 4분기 실적이. 근데 중요한 건 올해하고 내년이 실적이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하나 가장 메리트 있더라고요. 이 기업을 들여다봤는데. 스마트카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국내에서. 국내에서 1위고요. 한 40% 정도 됩니다. 독보적으로. 이거 스마트카드라니까 무슨 카드 말씀하시지?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있죠. 거기에 금색 은박지로 덮여져 있는 거죠. IC. 그게 바로 연산 처리 장치라면서 그게 바로 작은 컴퓨터의 역할입니다. 그게 없으면 카드가 쓸 수가 없어요. 하이패스든 신용카드든 스마트카드든 전자카드든 그래서 스마트카드 시장 점유율 1위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ADAS 특허 100건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자체 지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현대기아차가 NHN이 투자한 회사와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만 가입자를 보유한 자체 금융 플랫폼 아차를 출시하면서 상당히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 유비벨룩스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제 띵크웨어를 2011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띵크웨어 하면은 국내 이 내비게이션 아이나비죠. 아이나비가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뭐 화질이나 선명도나 기능 면에서는 아이나비를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유비벨룩스가 여기에서 이 띵크웨어를 인수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내비게이션 팔려고 아닙니다. 세계 최초의 증강 현실 AR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게 상용화된다면 내비게이션 AR 기능이 더해지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상치보다 높은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왔고요. 예, 관련 자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영업이익이 244억 정도 나왔습니다. 43% 정도 증가했고 매출액은 13% 늘었습니다. 3,200억 정도. 순이익도 166억 정도. 32% 증가했고요. 중요한 건 올해 매출액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올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정도 증가했고요. 매출액이 4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80% 증가한 425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비벌렉스 지금 가파르게 영업이익률이 2%에서 6%, 7%, 10%, 11%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카드만 11억 장 팔렸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유비벌렉스가 먹히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호평이 났는데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주가 이치 보겠습니다. 네, 스마트카드 블랙박스 시장 점유율 압도적인 일이 있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6,000원대. 당연히 이런 회사는 밑바닥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조금이라도 주가가 올라야 된다. 계단식으로 가면 안 되겠고 지금 현재 16,000원에서 17,000원, 18,000원대 올라가고 있는데요. 21,000원까지 시장이 제가 봤을 때 오늘이나 내일 하루 쉬면 내일 모레 이번 주 정도 시장이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한번 좀 보시면서 20,000원이나 21,000원까지 한번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20,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네. 15,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두 종목 알차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